주주 설명회가 17일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줌 화상회의고 100명 내외가 참석을 한다 이 말이죠. 아마 전남 화순 본사에서 진행할 것 같고 경영진들도 아마 참석을 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자진 철회를 했죠. 박수롭게 성인 15에 대해서 15 성인을 자진 철회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오주 투자를 많이 해왔고,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바이오주에 진짜 바이오주는 올라가면 엄청나게 급등하고, 또 급등하는데 고점 자리했어. 또 개미들 틀려먹고, 개미들의 물량 능기 빠지는 거 우리가 한두 해 본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 그랬어요. 뭐, 초폭동주라는 것이. 뭐,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했어. 15년 자원개발주. 불과 얼마 전에 신풍지야. 뭐 액세스 바이오 다 그래요. 항상 그 와중에 대주주가 지분 팔고 지난세차 물량이 시장에 상장이 되고 별 공시가 다 나오죠. 그러다 어떤 기업부터 행령 배임도 뜨고 또 주가 조작도 뜨고 경찰 압수수색도 받고 검찰 출두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짓 다 하는 것이 이 바이오 바닥이에요. 더럽고 똥냄새 나는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죠. 자,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이재종 이준행이를 막 욕처하고 회사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거를 적으니까 박세바이오가 주주 그 대표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다. 그럼 자기들이 또 긴급 이사회를 하루 열었다. 이제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일 또 그리고 뭡니까? 주주 설명회 있다. 물론 비대면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게 생각해봐야 될까요? 가진 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또 뜬금없이 또 뭐예요? 백신 사업부를 신설했다. 예, 그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에 착수하겠다. 이거예요. 뭔가 똥냄새 나는데 이거. 이거 뭔가 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3분의 1 들어갔고 박설방 판물량에 우리 정규직 계좌 돈 빵빵하잖아요. 오늘 물 타야 됩니다. 오늘 일단 박세바이오 3분의 1 어저께 샀고 3분의 2가 현금으로 있잖아요. 오늘 물 탈 거고 얼마 종가 한가다. 그럼 엠벤지 투자 판돈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내일 들어갈 겁니다. 일단 저 중규주 있다가 백지백성이고 항상 이겨봤어요. 힘들내시고 저 리딩 기준대로 계좌 반 나눴어. 중규주 계좌 반, 단기주 계좌 반. 중기주 판도는 오래 중기주 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 따라온 분 대부분이니까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고요. 내일 오전 9시잖아요. 좀 똥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박세바이오가 무슨 지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없는데 무슨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뭐 개발 연구 착수한다고 당장 나옵니까 이거. 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똥냄새 나는 거다. 똥냄새 난다. 뭔가 이러다가 몰라요. 안 좋은 기업들 그따위 짓 많이 하는데 박세바이오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네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 같아요. 자기들이 미리 이런 거는 이미 기존에 백신 연구 개발을 한 어떤 제약업체와 MOU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술 인정 계약이나 공동 연구 개발 하겠다라는 장중 찌라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그런 똥냄새 나요. 오늘 오전 9시 비대면 화상으로 주주 설명회 있잖아요. 내일 당장 그런 지라시는 안 나오지만 금연간에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회사 입장이나 등등이 공시상 장례 사업 계획 공시나 또는 어떤 언론 뉴스로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나만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똥냄새 나요. 똥냄새 나면 우리도 똥냄새 나게 들어가서 붙어먹고 단가 낮춰서 빠져나가야 되죠. 빠져나가는 그 수밖에 없어요. 이상 여기까지.